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our hearts. Let us soak in all the pleasure.오늘은 발렌타인데이 기념 초콜릿 만들기 준비 완료네. 오늘 회사에 가서 해피 오빠를 볼 거기 때문에 오빠를 위한 초콜릿 세트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중간에 있는 상구나 OOTD 할게요. 발렌타인데이 맞춰 핑크색이 들어갔고요. 색 초콜릿 맞을까요? 아, 나 이거 잘하고 싶은데. 내 녹차 기계. 내 녹차 기 한번 할까? 이게 아주 신박한 아이템인데. 어, 잠시만요. 맞춰주고. 아, 물을 먼저. 오 마이 갓. 네. 괜찮아요. 집이니까. 2단계로 맞춘 다음에 되게 되길. 오! 되네. 드디어 선물 받았어요. 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다. 우리 엄마처럼 맛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커피 대신 이걸 마셔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진짜 미세하게 가루가 나오고 있거든. 이유가 있으니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이유가 없는 관계로 아이스 녹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재민재민이 선물해준 하리보 컬 이런으로 또 흘리기 전에 싱크대에서 아! 진짜 약간 커피숍에서 어? 다 됐다 파는 그런 녹차 맛이 나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컨셉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패시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화이트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는데 기본 초콜릿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을 끓이다. 2번 딸기무늬에 초콜릿을 넣는다. 너무 뜨겁지 않겠죠? 자, 폰다. 엄청 빨리 녹는다. 여러분들은 짤주머니마다 초콜릿을 넣고 한 번에 끓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물 좀 이렇게 걸어놓고 다음 초콜릿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할 거야. 내 개인적 취향인 거지. 쉬운데? 아이고 쉽지 않아. 쉬운데? 맛을 한번 볼까? 아프지 않아. 나 짤 때 표현하기 위해 좀 뾰족하게 되게 녹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귀엽다. 짠! 좀 귀여운데? 오케이. 하트 몰드에 토핑을 채워 넣고 있을게요. 이거 같은데? 오! 귀여워! 그냥 조금 녹인 후에 이렇게 하면 이걸 아예 그냥 오! 오렌지 초콜릿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기에다가
초콜릿 어디 갔지? 응? 뭐란? 약간 어렸을 때 팔던 그 고양이 얼굴 있는 초콜릿 있는데. 오, 오 짤 때 기분 쩔어. 야! 반동을 이용해서 하이! 다른 아트를 해봐야겠다. 내가 블랙핑크를 거꾸로 뇌를 써서 아, 조금 더 짧은 블링크를 할 걸 그랬다. 블랙 이걸 뒤집으면 블랙핑크가 되지 않을까? 됐다. 대신해서 먼저 초콜릿을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잘해본 것 같아. 이게 팁이 있네, 확실히. 일단 맨 위에다가 토핑을 하려는 것보다 제 손은 깨끗하답니다. 무광에 들어가는 게 뭔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시다시피 위에다 토핑을 한 녀석들은 약간 보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오. 아 여러분 하트 몰딩보다는 이건 파는 것 같아. 자 블링크의 비 마리사 지수 로제 어 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에디 오빠 어, 에이는 왜 만들었지? 순우 오빠도 만약에 마친다면 블랙 레이블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링크 만약에 고양이 초콜릿을 준비해 보도록 근데 약간 개성 있지 않나? 아 이렇게잖아. 블랙핑크 잘 만들었어. 러브리 초콜릿 시식했는데 맛있어.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초콜릿 만들기 키트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짠.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완성품 두 개를 얼떨결에 테디 오빠랑 수호 오빠 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손재주가 없는 게 들통난 게 아닌가 싶은데 링크만 보는 거니까 신경 안 쓸게요. 다음 홈페이지에서 만나요. 안녕. 집에 어린이 보고 계시는 어린이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부모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뜨거워요.